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키라님, 키라님 반갑습니다. 13레벨 키라님. 고블린 오두막으로 첫 패를 내줍니다. 발키리가 13레벨, 발키리가 나옵니다. 발키리는 발키리로 싸워야 손해 없이 이길 수 있고, 다크 프린스는 앞에서 발키리, 뒤에서 마법사가 싸우는 게 좋습니다. 청고블린이 마무리 해줍니다. 또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견제. 용광로 깨졌고 파이어 스피릿 공격 못했습니다. 엘릭서 정제소 만들어주고 고블린 오두막 대기 중. 로얄 자이언트가 저렇게 뒤에서 오면 방어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기 때문에 고블린 오두막 건설을 해주고, 저는 바바리안을 뽑을 엘릭서까지 모아놨고, 지금 저렇게 파이어볼을 쏴줬기 때문에 저는 편하게 바바리안으로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로얄 자이언트가 프린세스 타워 한 대도 못 때렸습니다. 발키리도 지금 바바리안에 쌓여서 방어가 됐고, 용광로가 늦게 지어져서 호그라이더가 프린세스 타워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1100까지 떨어졌고 지금 승패는 이미 기울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얼마나 제가 방어를 잘하느냐에 달려있고, 용광로 깨졌습니다. 엘릭서 정리소 하나 더 만듭니다. 다크프린스가 건너오는데, 지금 법사 칸을 잘못 놨는데, 법사가 일단 왼쪽으로 가려 했는데 오른쪽으로 갑니다. 일단 잘못 나온 김에 법사를 그냥 죽일 순 없으니까 호그라이더를 앞에 보내고 왼쪽은 발키리로 계속해서 공격을 해줍니다. 지금 왼쪽 오른쪽 둘 다 깨졌습니다. 투크라운 확보. 상대가 포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 3크라운 가져와야 됩니다. 키라님 감사합니다. 3크라운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긴 했지만 로얄 자이언트는 맨 뒤에 놓지 마세요. 방어하기 정말 쉽습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